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보시고 보상 관련해서 보험 문의에 관해서 많은 연락이 오는데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회사는 3월달이 항상 바빠요. 왜냐면 일반 기업과 틀리게 보험회사는 1월달이 4월달부터 시작되고요. 맨 마지막,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 3월달이에요. 그래서 3월달에 많은 시스템과 상품 계정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서 산출하는데요. 이번 연 3월 달에 이슈가 된 게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혹은 보장이 축소되니까 빨리 가입하셔라는 보험 설계사나 아니면 대중매체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 많은 절판 마케팅에 의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절판에 대해서 속지 마라. 정말 보험은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가입하신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문구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일단은 예정 이율에 대해서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회사가 보험료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운영된 부분을 예상 수익률을 의미하는데요. 보험회사는 상품을 설계하고 보험료를 산출할 때 이 예정이율을 정합니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저렴해지고요.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운영이 되는데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를 그만큼 더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정이율이 인상이 되면 그만큼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보험료를 적게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또 가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정말 절판 혹은 정말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속해져 있어요. 매년 보험료는 인상이 된다? 그리고 보장은 축소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영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설계사 입장에서는 매우 좋죠. 왜냐하면 영업이 일반 평달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영업이익이 나니까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양심에 걸고 보험료가 비싸해지니까 빨리 가입하셔라. 아니면 보장이 축소된다. 이런 내용은 거의 제가 잘 하질 않아요. 저랑 상담하거나 아니면 저를 믿고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이 제가 보험료가 인상이 되니까 빨리 가입하세요. 보장이 축소됩니다. 이런 말 쓰나요? 저는 거의 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작년 12월 달이죠. 4개월 전만 해도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거의 보장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질병 후유장애나 그리고 뭐 치매 진단금 이런 게 보험료가 비싸가지니까 아니면은 담보가 축소가 되니까 가입을 빨리 하세요. 그런데요. 그 다음 달 보면 거의 축소를 안 해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똑같이 뇌혈관 진단비가 3천인데 2천인데 지금 축소가 되니까 빨리 가입하시라고 하는데 1월 달에 N보험사죠. 아니면 S화재 이런 데서도 아직 뇌혈관 진단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가입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보장이 약간은 축소가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절판으로 인해서 보험회사는 어떠한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거나 연금액이 축소 혹은 연금액이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왕 가입을 하실 거면 4월 달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금융감독원이나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예정이율 인하가 6월 달에 연기됐다. 코로나 때문에 예정이율이 6월 달에 연기됐다는 보도가 지금 인터넷 쪽은 많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6월 달에는 다시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손해보험 쪽은 거의 예정이율 인하가 4월 달이 되기 때문에 3월 달에 가입을 하셔라고 지금 많은 설계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해지 보험이나 손해보험 쪽은 해지가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급액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담보가 축소가 되니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니 이런 걸로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를 묶어서 절판하고 있는데요. Nope.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가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니즈가 되면은 그때 가입을 하시는 거지 어떤 시장에 뭐 절판이나 혹은 뭐 보험료가 인상이 되니 아니면 담보가 축소되니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급급해서 불편한 느낌에 가입을 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정이율 인하 그리고 담보 축소 보험료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던 분이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보험회사의 꼼수나 절판 마케팅에 의해서 가입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실손보험이 없다던가 아니면 암보험 아니면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그때 느낄 때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